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또 논란의 쟁점은 없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세 사기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안과 비교해서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나요? 네, 크게 보면 지원 대상과 지원 수단이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원 대상을 보면 저희들이 최초에 제출한 정부 여당안에 보면 보증금 규모가 3억 원 기준이었는데 이것을 5억 원까지 2억 원을 늘렸습니다. 이 외에도 무자본 갭 투자라든지 근생 빌라 등 다양한 주택도 피해 지원세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지원 수단을 보게 되면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경공매 대행 경공매를 진행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기도 하고 좀 생소하기도 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허브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직접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도 방안도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최우선 면제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한테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전세 사기를 당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은행에 반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고 신용 불량을 등록하지 않는 그런 제도도 저희들이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시행은 언제 됩니까? 네, 시행은 바로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서 공포 후 즉시 시행이고요. 저희들이 국회를 거쳐서 6월 1일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6월 1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하고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6월 1일에 특별법이 시행되면 피해 신청부터 구제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법적으로 저희 특별법 내에서는 총 60일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지자체에서 조사한 데 30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데 30일이지만 이거 법정 상한 기한이고요. 네. 저희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안의 긴급성 또는 피해자들 지원의 절박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적 기간은 60일 이내에 피해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최대한 60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거고 피해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피해 신청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신청을 우선적으로 시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그다음에 경기도, 전라남도 등 시도에 설치된 피해 신청 센터에 가서 접수를 하시면 시도가 사실관계를 조사 후에 국토부에 신청을 다시 조사한 결과를 송부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저희 국토부가 전세사기위원회라는 것을 피해지원위원회라는 걸 설치 운영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청은 어디다가 하면 되나요? 온라인이나 이런 형태로도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도 되고 방문 접수도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저희들이 많은 사례를 보면 구체적인 이 서류가 되게 많습니다. 준비하셔야 될 물건 관계라든지 채권 채무 관계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서류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다 소화하기 좀 힘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창구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열어놓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이제 광역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한데 챙겨야 될 서류도 많고 해서 이제 방문 신청이 더 낫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시도하고는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피해자들이 오시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려놨기 때문에 6월 1일 시행에 맞춰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특별법안에 대해서 핵심 내용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 좀 확대됐고 또 지원 범위라든가 또 지원 수단에 대해서도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제 금융 지원도 있다고 하셨고, 특히 경매나 이제 공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현재 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들 중에 그 진행으로 들어간 물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법 통과 즉시, 그러니까 시행 즉시 뭐 유예나 뭐 정지나 이런 조치가도 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통해서 금융위와 관계 당국이 협조를 통해서 그 경공매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경공매 유예를 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은행이나 공공기관 등의 그 채권자들한테 경공매 신청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요. 이제 앞으로 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저희 국토부가 전세사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의 협조 요청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은 당의 물건을 보고 난 뒤 경공매 절차를 최대 1년 동안 늦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도 경매가 이제 진행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예를 신청한 상태이신데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융기관에 따로 부탁을 하셨단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부탁을 행정협조를 했던 것이고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법이 시행되니까 법적 권한이 법에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쭤볼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기존의 정부안보다 지원 대상이나 내용이 이제 확대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짚어주시는 내용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피해자들이 바라는 거는 보증금 회수거든요. 그래서 요구했었던 것이 선구제 후 회수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내주고 그 보증금 채권을 매입해서 나중에 임대인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제 정부가 받으라는 이런 방식을 요구했었던 건데 지금 이게 특별법의 내용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책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아,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분들을 저희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세사기를 집단적으로 당하시고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회수를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예. 이분들의 채권 채무 관계를 이분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국가가 공공기관이 나서서 직접 돌려드린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힘들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가령 전세 사기도 있습니다만 보이스피싱 사기도 있을 거고 증권 작전 사기에 대한 사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럼 국가가 나서서 사인간 채무를 갚아줘야 되고 그것을 나중에 국가가 손해를 보면서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인간 이루어진 거래에서 일어난 어떤 그 피해에 대해서 뭐 이제 정부가 공적 자금을 들여서 피해 구제를 해준다면 이제 다른 사기 이와 관련해서 형평성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다들 다 딱한 사정이고 다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기란 것은. 다 원해서 사기를 당하신 분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보증금 내가 갖고 있던 이제 자산인데 그것을 그대로 찾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거긴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요구를 계속 하셨던 건데 이제 그거에 예, 그렇게는 안 되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대신에 이제 대출 형식으로 대안을 마련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번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되는 이제 보증금 액수가 최대 5억이 됐습니다. 아까 지원 대상이 좀 확대됐다고 하신 말씀이 네. 이 부분인데 이 중에서 소액 임차인들 그러니까 뭐 서울의 경우는 한 1억 6,500만 500만 원, 1억 6,500만 원 이하인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최우선 변제금을 받게 되지만 그 이상인 분들은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자 대상으로 지금 무이자 대출을 해 주신다는 건데 뭐 이거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참 안타까운 게 이게 그 최우선 면제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뭐 말씀하신 서울은 1억 6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되는데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을 올려주는 바람에 2억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이렇게 최우선 면제금 5,200만 원 못 받게 됩니다. 큰 돈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최우선 면제금만큼은 저희들이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줄 계획입니다. 10년간 무이자.
그래서 이분들이 전체 대출은 한 총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 최우선 변제금만큼은 무이자고 나머지도 1.2% 초저리로 대출을 해주게 되고 이런 경우들을 저희들이 시중에 지금 전세자금 대출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한 10년 총 합으로 봤을 때 한 4천만 원 정도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피해자들은 사실은 보증금을 떼인 상황에서 이미 이제 빚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일상을 다시 시작할 여력조차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돈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고 싶어 하시는 건데 지금 이제 무이자, 최장 10년 무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은 조건입니다. 대출로만 보면. 하지만 대출을 또 받으라는 건 피해자분들한테 결국 또 빚을 더 내라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타까운 말씀이고, 타당한 말씀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전세금의 현행 제도 내에서 이분들이 전세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현재는 일주일 내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그렇게 난 뒤에 10년 동안 연체 이자를 내면서 상환을 하셔야 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세자금 대출도 있지만 집을 구입을 하신다면 구입자금 대출도 해드리고 기존 전세자금이 고리의 전세자금이 있다면 새로운 주택기금에 초저리의 전세자금으로 대안을 해주는 교환을 해주는 그런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했고요. 사실 저희들이 오랫동안 전세자금 피해자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직접 돈을 돌려달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이렇게 자기들이 융통을 할 수 있는 지금 신용이 다 끊긴 상태다. 내가 신불자가 됐다. 네. 그래서 급박한 돈을 좀 빌려주게 해달라. 그런 요청사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요번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수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보증금 그대로 회수하는 방안을 제외한 대출을 해주는 형식이지만 그 대출의 조건에 대해서 최대한 고려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로 와서는 담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 담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이고 그리고 아까 신속하게 이제 진행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하지만 피해자들은 미흡한 점이 많고 또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뭐 사기 유형, 주택 유형 그리고 피해자분들의 처지나 형편이 다 다르실 거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법이 적용됐을 때 뭐 생각지 못한 뭐 지원 공백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6월 1일 이제 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 이후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 건지 지원 내용이 더 보완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예. 저희들이 그 6월 1일 시행하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례가 나타나고 저희들이 최초에 예견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국회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의됐던 의결됐던 상황은 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집행 실적을 6개월 단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가 평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를 통해서 보완 방안이 더 필요한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6개월 동안 시행 실적을 보아가면서 저희들이 보완할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국민들께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이었습니다.